보도록 하셨습니다. 양 씨와 숨진 박 씨는 공부하던 사이입니다.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장 씨가 들어와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그리고 장 씨는 거꾸 과정에서 자신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. 장 씨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공부 중이던 무슨 순경으로 그제 휴가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양 씨는 머리 부분을 흉기로 찔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장 씨가 주택에 침입한 이유 등을 조사 중입니다. 또 양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친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정당방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. JTBC